에어팟 여기 넣어놨어요? 이거 알아요. 짜잔. 드디어 다 썼습니다. 드디어. 지금 밤 10시인데 꽤 사람들이 많죠. 사실 열린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라운지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가 아니라 뭐야, 라운지 안 한대요. 네, 로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운지에 와봅니다. 대박 사건. 사실 아시아나 라운지도 이용 못 해보냈는데 마침 아시아나 항공이 연착돼서 이용할 수 있었다. 음료랑 이런 것밖에 없네요. 짜잔.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여권과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출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PCR 검사가 필수가 되었다. 보통 백신 2차까지 맞으면 PCR이 면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에는 QR코드가 없어서 해외에서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도 그냥 마음 편하게 PCR을 받고 나가기로 했다. 라운지가 일찍 닫아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가려고 지금 10시가 넘었지만 최대한 편집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 여행을 떠나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퇴사하고 2년 만에 드디어 해외에 나간다. 그저 여행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에 나는 정말 취미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진짜 몇백 명의 소소한 구독자분들이랑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북한 영상이 잘 되면서 갑자기 여행 유튜버가 돼버렸다. 회사를 다니면서 북한 영상을 업로드하다가 2020년 2월 드디어 난 예전부터 꿈꿔왔던 세계 일주를 위해 퇴사를 했다. 근데 2020년 2월쯤부터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면서 하늘길이 막혀버렸고 나는 좌절했다. 내 채널명이 집순이의 세계여행인데 여행을 못 가는 세계여행 유튜버 진짜 말 그대로 먹방 유튜버한테 음식 없이 하라는 거와 같았다. 나는 여행 유튜버는 되었지만 세계여행은 할 수 없었다. 나는 여행 유튜버보다 세계여행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2년이나 출국을 못하게 될 줄 몰랐다. 근데 녹음하는데 너무 슬프다. 아무튼 사실 나는 감정 표현이 엄청 서툰 사람이다.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점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내니까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내 자신이 지금 어떤지 나를 더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내 여행도 지금처럼 솔직히 담아내고 싶다. 나는 지금 앞으로의 나의 여행이 기대된다. 에어팟 여기 넣어놨어요? 근데 아까부터 조금 눈이 갔던 게 내 옆자리에 누가 봐도 아이돌 같은 사람이 탄 것이다. 세팅된 머리하며 그 특유의 헤드폰이 누가 봐도 아이돌임을 증명했다. 이거 이거 같은 거예요? 저 보신 적 있으세요? 대박이다. 아, 맞네요. 같이 막 침대 이거 앉아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번뜩한 느낌. 아, 진짜요? 이렇게 합쳐지나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 비행기에 있었던 카메라. 아니, 내가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뭔가 이분들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찍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비행기에 딱 보자마자 제 옆자리에 타셨잖아요. 네네네.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아이돌 같은 거. 나 이 머리 색깔이랑 이 화장이 저 예전에 그 다니시는 샵 있잖아요. 거기서 메이크업 스텝으로 일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딱 맞은 그 샵이더라고요. 2년이 이렇게. 아니요, 저는 15년도 그쯤에 있었어가지고. 약간 인사부터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둘, 셋. 프로미스 월! 안녕하세요, 루키즈입니다. 어쩌다 보니 2년이 이렇게 네, 여행하러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이집트 가고 있는데. 오, 이집트 재밌겠다. 루키 가신다고. 네. 영상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아 근데 저 봤을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또 봤지? 비행기 타게 저도 되나? 알아요. 동키즈. 방금 옆에서 물어보신 거 같아요. 아니 이름도 알아요. 아 진짜요?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재찬, 윤, 형, 경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이제 찍으시는 거죠 계속? 네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몇 개월 동안 있을 거예요. 나중에 올리시면 꼭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호텔 가서 꼭 영상 찾아볼게요. 네, 오늘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너무 착한데요. 너무 착한데요. 그 여행이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네. 헐. 취미인데 혼자 다녔잖아요. 네, 저는 혼자 다녀요. 쉽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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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아, 저도 네, 영상 찾아볼게요. 찾아보니까 원래는 5인조신데 이번에 3명이서 출국한 것 같고 무대도 찾아봤는데 무대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엄청 잘 되실 것 같다. 지금 1시간 25분 만에 환승을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바쁩니다.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환승할 수 있다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으아, 너무 무서워. 엄마야. 이따 별점을 줬다고 이 나쁜 새끼들. 딴 데 가서 잘까? 아니 나 돈 내고 딴 데 가서 자도 될 것 같아. 어떡해. 몇 층인데. 왜 안 눌리는데. 씨 무서워. 아, 나 내릴래.